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짜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햄토리 친구인데 자 최근에 근황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. 자 이것도 이거지만 우리 구독자분에게 선물을 받은 게 있는데 우리 그 전에 앞서서 햄토리 친구 자고 있었어. 애가 손길을 많이 안 타서 그렇지 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야, 예전에 새끼였는데 많이 컸어요. 자,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름을 많이 지어주셨는데 그 중에서 그냥 제일 무난한 거는 햄토리 같아요. 햄토리 얘는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도 하고 간식도 먹고 사료도 먹고 미럼도 잘 먹는 우리 귀여운 친구인데 암컷 수컷 구분이 아직도 안 됐어요. 암수 구분 할 줄 아는 분 계신가요? 저 어릴 때부터 햄스터를 많이 길러왔는데 그때는 그냥 정글리한 그 친구들 많이 길렀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아이고 세상다 귀엽죠? 우리 햄토리예요. 자 여기 안에 있어요. 저희 구독자분께서 직접 출산을 받았고 어 몇 마리가 있지? 자, 우선 한번 세볼까요? 다 들어가 있어. 우야, 우와, 여기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 여기 들어 있고, 오 여기도 한 마리 더 있다. 한 마리 추가 다섯 마리. 오 여기도 있다. 어떡해, 여기 양말에도 들어가 있었어. 해서 총 여섯 마리 정도 여기 안에 또 있나? 어 양말 좋다. 해서 여섯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이 햄토리 친구들 소중한 가족이 될 분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. 얘네들은 정글리안에서 블루서파이어라고 하나? 뭐 그런 모프를 가진 햄스터라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도 잘 기를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집에서 사육장에 있는 분들 한해서 이렇게 무료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오 사람 손 되게 무는 거 아니지? 얘 왜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? 한번 물어봐. 물어도 뭐 얼마나 아프겠다. 아 간지러워. 하지 마요. 아 뭐 줘야 될 것 같아요. 잠깐만요. 아 이 친구 좀 먹을 거 주니까 조용해졌네. 응?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배고픈 상태여서 그런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근데 얘 진짜 애기다. 애기예요 애기예요. 야 물지 말고 응? 햄토라 애기 밥 응 그거 먹어. 아이고 얘가 지금 배고프다. 많이 챙겨줘야겠다. 자 어쨌거나 이 귀엽고 엄청 건강한 친구들이 지금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키우는 우리 햄토리처럼 소중하게 길러주실 분들 댓글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고 집에 있는 용품들 그리고 뭐 키우고 있는 생물들 있으면 인증해 주시면 제가 판단을 해서 한 마리씩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우리 햄스터들이 번식력이 굉장히 좋은데 햄스터들이 번식력이 좋잖아요. 그래서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드린다고 다 잘 기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한 명당 한 마리 정도 나눠 해드리려고 해요. 어휴 엄청 잘 먹어. 혓바닥으로 낼름낼름 하다가 물지. 근데 피는 안 난다 보는데. 아이고 푸딩컵 하나 넣어주니까 난리 났어. 어 잘 먹는다. 애기 한 마리씩만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데 하나씩만 먹어. 오케이. 하나씩만 먹어요. 그리고 햄스터들이 자꾸 문다고 해서 안 만지면 계속 물거든요. 새끼 때는 먹이 찾느라 핥아주면서 살짝 무는 경우가 있어요.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거를 조금만 참아주신다면 나중에 친구들이 이제 구분을 할 거예요. 먹이구나 아니구나 지금 배고픈 상태여서 그런 것 같은데 한창 많이 먹을 때라 그래요. 좀만 이해해주고
챙겨주신다면 나중에 핸들링도 잘하고 손 내밀면 알아서 올라오고 할 거예요. 우리 햄토리도 물지는 않는데 아직 손을 무서워해서 좀 적응 기간입니다. 손 싸우지 말고 많이 많이 먹어라. 햄스터 밥 오면 조만간 챙겨줄게. 요시밥이야. 미안. 그래도 잘 먹네. 다행이다. 미럼도 먹고 잘 먹어. 아이고 미럼 잘 먹네. 이렇게 활발하고 귀여운 우리 햄스터 잘 길러주실 분들 댓글 카카오톡으로 인증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 휴식.